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천둥치네. 마음이 천둥친다고. 아, 제가요? 아, 마음이 불불 끈다고. 응? 마음이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짜증이 난다고. 아, 맞습니다. 왜, 신랑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게 보여요, 지금. 맞아요. 신랑 바람 피죠.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라통이 터져서 왔어요, 지금. 그렇죠. 신랑이 바람을 피워도 단단히 피우고 있네. 열심히 피우고 있네. 엄청나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왔어요. 감당이? 한번 물어봐. 신랑하고 결혼 생활한 지가 한 10년? 9년? 그짜로 보여. 네, 한 8년 됐습니다. 8년? 네. 그래? 그러면 한 안지는 2년 연애했나? 2년 반 연애했어요. 그래요? 근데 참 신랑이 너무 바람 피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바람이 너무너무 심해요. 진짜 여자를 이쪽 여자 저쪽 여자 안 가리는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있고 저 애도 있거든요. 애한테는 또 엄청 잘해요. 너무 다정다정하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막 잘 챙기기도 하고 아침에 밥도 챙겨주고 이러거든요. 진짜 남편하고 애아빠로서는 진짜 100점 만점 한 200점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맨날 뭐 하면 어디 나갔다 올게 출장 갔다 올게 하면서 그게 다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거예요. 그래요? 저 너무 속상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녀서? 네. 네가 여자들 만나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응. 그런 말 한 적 없고 집에서는 잘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네. 네가 여자 만나라고 했잖아. 제가요? 응.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가르쳐 줄까? 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크게 대답해, 마스크 벗고.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아까 내가 말했지? 결혼한 지가 9년째가 됐냐? 10년째가 됐냐? 그러면 아까 8년째가 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예. 그러면 신랑하고 연애했을 때부터 잠자리는 했을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가 생겼겠죠. 그치? 네. 그러면 내 말 듣고 이야기하세요. 틀렸으면 따지시라고요. 아까 네가 바람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말 틀린 말 아니야. 어? 아까 내가 막 가슴속에서 천둥 친다 그랬잖아. 네. 어? 집에 들어오는 신랑? 마음 편하게 한번 해준 적 있으면 말해봐. 저희 마음 편하게? 불편하게 해준 건 없는데요, 제가. 따뜻하게 이야기한 적 있어. 이야기해준 적 있으면 말해봐. 따뜻하게는 뭐 그냥 저희 항상 이제 결혼 생활도 오래됐고 따뜻하게 애틋한 것보다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교 부리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뭐 집에 들어오면 뭐 오늘 고생했어 요 한마디는 해주죠, 제가. 근데 있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당신이 멀었구나. 뭐가 멀었냐면 내가 아까 결혼 생활 몇 년 됐냐고 물어봤을 때는 왜 그 말을 물어봤을 것 같아? 당신 자체가 신랑 바람 피우고 와 내가 말했다고 했지. 예. 몸으로 말했잖아. 몸으로. 어? 신랑은 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부터 결혼 그리고 또 당신 신랑이 이 우리가 성욕이라 그래야 되잖아. 성욕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그럴 때 남들 한 배 좋아하면 그 사람 백 배를 좋아하고 어 남들 백 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잠자리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하루에 뭐 막말로 저녁에도 한번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뭐 아니 저녁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아침에도 하고 우리가 출근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그런 만큼 성욕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붙어서 한 번도 해준 걸로 안 느껴져, 나한테. 한 번도 없어. 그래 놓고 여기 왔어. 왜 헛소리를 나발나발 거리니? 왜 지랄 나발나발 거리니? 야, 참 뻔뻔스럽네. 신랑이 바람 피우는 걸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랑이 너를 와이프 취급 안 한 것도 아니고, 어? 여자 취급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 뭔 말인 줄 알아? 우리가 결혼을 하면, 기본적인 것은 풀기끄름을 해줬어야지. 안 그래? 야, 밤에 손 잡으면 손 못 잡게 하고 밤에 너 가슴 만지면 가슴 못 만지게 하는데 신랑이 어디서 어플을 할까?
어? 내가 봤을 때는 여자를 만나서 처음에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어? 내가 애를 삼아서 내가 어? 그 엔조이를 하면서 내 그 손목을 욕구를 채워야지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눈사랑 유흥은 유흥 그런 거 와서 부렸던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게 네가 안 해주니까 바람을 진짜 피운 거야. 어? 아 제가 애기 나 계속 떨지 말고 어쨌든 네가 네 신랑 잡고 싶어서 오는 거야 아니면 먹고 싶어서 이야기 오는 거야. 신랑 바람 안 피길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관계를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 피고 관계하고 오고 그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잖아. 근데 있지. 진짜로 본인은 안 하고 싶어서 당연히 나는 안 하고 싶으니까 우리 신랑도 그러겠지. 그럼 네 말에 착각이고 네 말에 오산이야. 진짜 이기주의네. 어? 네 신랑이 너를 있잖아. 너를 처음부터 너를 여자 취급했던 게 여자 취급 안 했던 게 아니라 네가 신랑한테 아까 말했잖아 마음속으로 바람 피고 오세요. 바람 피고 오세요. 왜? 해달라고 했을 때 미련한 사람은 본인이었다는 뜻이야. 어? 그러면 신랑은 지금도 당신한테 해달라고 지금 애원한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어? 바람은 근데 지금은 하기도 싫은 상태에 있다가 네가 바람 피웠으니까 난 더 하기 싫다. 딱 그 마음이거든? 그러놓고 우리 신랑 어떻게 하면 바람길 잡을까요? 이거 어떻게 바람길 어떻게 잡아? 어?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니? 어? 아 근데 애기 낳고 나서 성욕도 안 생기고 몸도 아프고 우울증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막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는다고 네가 안 해주면은 네 신랑은 난 그래 오늘은 나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오늘 지금 그래. 너 신랑의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어? 어? 너 신랑이 너한테 못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네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너 신랑한테 다 아프리 하고 네 신랑도 있잖아 숨쉴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어? 제가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제가 원인 제공이고 제가 원인 제공 많이 했어. 잘못한 것 같네요. 전 단지 꼭 부부 생활이 꼭 관계를 해서 이루어진다, 꼭 장기간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는 단지 그냥 잘 챙겨주기만 하고 또 애들 뒷바라지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산인 것 같긴 한데 주에게 잘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 못 고쳐. 못 고친다고. 지금도 네가 잘났다고 빡빡 우기고 있고, 어? 내가 분명히 그랬지. 신랑 취급하라고. 너 신랑 멋임 아니니까. 멋임 아니라고. 신랑 취급해주고, 남편 취급해주고, 존중해주라고. 어. 애초에 바람 핀 건 너였지만, 신랑이었지만, 잘못한 건 신랑 맞다. 신랑 잘못했던 건 맞아. 그러나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바람 피고 오세요. 바람 피고 오세요. 네가 안 주는데, 그럼 신랑 바람 안 피울까? 너네 신랑이 목석이야? 아니잖아. 어? 어디서 구라치고 있어? 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야, 다른 여자들은요? 안 해줬어. 야, 어떻게 하면, 해줄까요? 하고, 전 보는 사람은 숱하더라. 니가 지금, 그런 식으로 네 신랑 있잖아. 욕하지 마라, 뒤에서. 니가 뭐를 잘못했단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라는 뜻이야. 싹 그 이야기는 빼버리고, 그럼 울 줄 알았어? 정말 흉하지. 조용해! 알겠습니다. 그 말 명심하고 제가 오늘부터 좀 마음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진짜 마음이 진짜 뻥 뚫리고 말씀을 시원하게 잘해 주셔서